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요 차량, 겨울이 다가오는 이 날씨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수입 SUV의 판매 1위,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이 뒤에 있는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받고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딱 가성비, 옵션, 크기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완벽한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 제일 중요한 금액부터 한번 설명드리면은 저희 요 차 어때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 금액은 1,999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차량 스펙부터 한번 설명드리면은 2014년식 모델에 주행거리가 87,000km밖에 달리지 않은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바로 포드의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인데요. 지금까지 소유자 변경이 없었던 바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가솔린 SUV 특히나 이 익스플로러를 원하셨던 분들, 흰색에 관리 잘 되어져 있는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꼭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요즘 디젤 차량들 환경 규제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수도권에서 환경 규제 생각 안 하고 정말 오랫동안 이 내구성 좋은 차를 유지할 수 있는 바로 휘발유 SUV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앞에 범퍼부터 해서 그릴, 뭐 본네트, 라이트까지 정말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옆부분으로 보시면 옆부분에도 지금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커다란 차체 주차하실 때 좀 더 편한, 네,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주차 시스템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옆부분의 휠도 확실히 익스플로러 하면 이 크롬휠, 큼지막한 크롬휠로도 유명하죠. 정말 지금 관리 상태도 매우 좋고 타이어 상태도 지금 70% 이상. 위에 보시면은 루프 레일, 뭐 당연히 SUV답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휠도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매우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에 타이어 봐드리면은 앞 타이어와 거의 동일하게 60-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UV 차량 중에서도 수입 차량 판매 1위인 이유가 7인승으로 들어가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동 트렁크에 뒤에 부분, 네, 요 부분 때문에도 또 많이들 찾으시죠. 네, 전동으로 접히는 뒤에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지금 매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쪽만 지금 접어볼게요. 지금 한쪽만 접으면은 이렇게 전동으로 해서 버튼 하나로 뒤에 시트가 접히고 펴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시트를 접었을 때도 이 밑에 충분한 수납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얻는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접는 것도, 네, 그냥 버튼 하나로, 네, 이쪽에 버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버튼 하나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네, 거기에다가 왼쪽 오른쪽 다르게, 네,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둘 다 쓸 수 있는 이렇게 분할식 버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이고요. 공간도 지금 엄청 넓어요. 요즘 유행하는 차박 캠핑하기에 정말 넉넉한 그런 차체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로 다시 닫히는, 네, 그런 전동 트렁크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후방 감지 센서에 후방 카메라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가올 이 겨울철에 꼭 필요한 필수 옵션, 네, 4륜구동 4WD 4휠 드라이브 지금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겨울철 눈길 빗길에 걱정 없는 도심형 주행을 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지금 외관 쪽에서는 이렇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도 찾기 드문데요. 지금 외관 쪽에서 문콕이나 기스 없이 완벽한 컨디션을 갖고 있는데 실내 컨디션이 더 좋아요. 네,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시트 쪽도 매우 완벽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 붙였다 떼는 흔적 없이 정말 깨끗하고 완벽한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정말 익스플로러 하면은 이 3.5 6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숙한 거 하나는 지금 최고예요. 정말 시동을 걸어도 실내에서 소음이나 진동 같은 거 전혀 없이 완벽하고 정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익스플로러 하면은 옵션이 많기로도 유명해요. 제가 옵션 한번 설명드리면은 운전석과 조수석은 뭐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3개까지 메모리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핸들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트립창 컨트롤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아래로 보시면은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오디오 기능들, 그리고 왼쪽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도 뭐 당연히 전동식으로 텔레스코픽 기능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바로 위로 보면은 정대리 같은 좀 다리가 짧은 사람의 필수 옵션. 지금 밑에 페달 한번 보여주시면은 요 페달이 네, 자기 다리 사이즈에 맞춰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네, 저한테 맞게. 네, 그리고 정대리한테 맞게 좀 올려줘야죠? 네, 올라오고 있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썬루프도 빼먹지 않았어요. 썬루프까지도 듀얼로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앞에 부분에 열리는 부분,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 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말 널찍하게 들어가 있어서 실내 안 그래도 큰데 답답한 거 전혀 1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썬루프 한번 개방해 볼 건데요. 지금 사운드 하나도 안 줄였어요. 정말 썬루프 레일 쪽에서 잡소리라는 거 전혀 들리지 않는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은 지금 블랙박스도 상당히 금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2채널에 블랙박스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올 터치 기능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다 터치식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운전석, 조수석, 열선 모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에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기본으로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통풍 시트 돌아가는 소리 아마 들리실 거예요.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 찾는 분들 있으실 텐데 당연히 내비게이션도 네,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포드와 지니의 합작으로 이렇게 지니 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신데도 매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후방 카메라 쪽도 매우 선명하게 지지선까지 핸들하고 연동이 되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에 보이는 요 버튼, 네, 이 익스플로러 차량 캠핑할 때도 많이 쓰는 차량인데요. 뒤에 이 캠핑할 때 쓸 수 있는 뒤에 견인고리를 달았을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볼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고리, 네, 캠핑 뒤에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도 정말 유용한 후방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다 터치식으로 공조기 버튼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중구동의 특성상 이렇게 4중구동 모드 변환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모드, 머드모드, 눈길모드 이런 식으로 모드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다이얼식 모드 버튼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유용한 이런 4중구동 옵션에 옵션들을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앞자리 옵션 살펴봐 드렸으니까 이제 뒤로 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 넓은 공간과 더불어 SUV의 특성, 바로 이 뒷자리 시트까지도 이렇게 눕힐 수가 있어요. 정말 뒤에 앉으신 분들 편안한 네, 그런 포지션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최고의 패밀리 SUV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뒷자리도 이렇게 에어컨 조절 버튼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에서도 조절이 가능하고 뒷자리에서도 조절이 따로 가능한 모습 보일 수가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제가 봤을 때 어린 자녀분들한테 네, 태블릿으로 뭔가 애니메이션 보여줄 때 따로 넣을 데 없이 여기다가 넣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뒤에 정말 네, 큰 썬루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있는 정말 널찍한 이런 썬루프로 인해서 정말 어린 아이들, 자녀분들, 성인까지도 이 감성적인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뒷자리 시트 상태 또한 지금 매우 완벽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제 이 차량 제가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익스플로러 차량 정말 정숙하기로도 유명하고요. 다른 것보다 외관에서 봤을 때 차체가 엄청나게 큰데 SUV 특성상 지금 시야가 정말 높아서 오히려 운전할 때는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시야가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트럭처럼 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할 때 오히려 승용차보다도 시야감이 더 좋기 때문에 운전하기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 차량 출력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 한번 밟아볼게요. 정말 네 3500cc 네 정말 출력 쪽도 충분한 모습을 보여준 차량이고요. 정숙과 그리고 엄청난 출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엔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조용하게 주행할 때는 실내로 엔진 소리조차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정말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큰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브레이크 성능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 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지턱 넘을 때도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리 하나 없이 정말 매끄러운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완벽이란 단어를 써도 될 만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운전 한번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이 차량 이제 제가 나가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가솔린 6기통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진동이라는 거, 소음이라는 거 전혀 없는 완벽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안쪽에 지금 에어컨까지 켜놨어요. 근데도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87,000km 달린 단순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포드의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이고요. 제일 중요한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관리 상태 지금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옵션부터 해서 정말 수입차 SUV 판매율 1위라는 이유를 알 것 같은 그런 모든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가성비까지 좋은 이 익스플로러의 저희 요 차 어때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1,999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도 매우 저렴한 금액에 네, 저렴한 시세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네, 수입차, 네, 신차 판매율도 1위지만 중고차 수입차 판매율 1위도 바로 이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그만큼 많이 찾으시고 매물들 이렇게 신생 매물은 들어오면 일주일을 버티기 힘든 바로 그런 차량인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들어오자마자 바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차량도 네 일주일이 아니고 2, 3일을 견디기 힘들만한 그런 최고의 컨디션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위에 있는 대표원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저와 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으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들 다 확인해서 더 좋은 차량으로 추천드리도록 할 건데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 어때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